분사와 관계대명사,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분사, 과거분사. 현재분사는 그 형태가 ing입니다. 과거분사는 동사 ed의 형태가 되겠죠. 현재분사는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와 능동의 관계입니다. 해석은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이러한 뜻이고요. 과거분사는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와 뭐뭐 되어 있는, 뭐뭐 된과 같이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현재분사입니다. She's looking at a sleeping baby. 그녀는 그녀의 잠자고 있는 아기를 쳐다보고 있다. 잠자고 있는 아기.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현재분사입니다. 과거분사입니다. The man read the letter written in French. 그 사람은 프랑스어로 쓰여진 편지를 읽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Sleeping baby. 아기가 잠자다. 성립되죠. 아기가 잠자다. 의미상의 주어동사 능동의 관계입니다. The letter written, 편지가 쓰여지다. 수동의 관계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다. 목적어 동사의 관계. 목적어 동사의 관계는 수동. 수동은 과거분사. 짐작할 수 있겠죠. 분사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즉, 형용사 구입니다. 관계대명사절은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절입니다. 그래서 분사와 관계대명사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문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분사, 관계대명사입니다. He's the boy riding a bike there. 그는 저쪽에서,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소년이다. 이 문장에서는 riding a bike there, 이 부분이 분사죠. The boy를 수식해주고 있죠. 따라서 riding a bike there, 형용사 구입니다. riding a bike there, 이 표현은 who is riding a bike there, 이렇게 우리가 문장, 즉 관계사절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who is riding a bike there? 관계대명사절은 선행사 the boy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분사는 관계대명사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분사입니다. The book written by him was published. 그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출판되었다. Written by him. 더북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수식해주고 있죠. 관계대명사절로 바꿀 수 있습니다. The book which was written by him was published. 관계대명사절 which 이하도 더북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분사는 현재분사든 과거분사든 관계대명사절로 전환할 수 있다. 거꾸로 관계대명사절은 분사로 전환 가능하다.